어쩐 일이신가? 자이언트 서울 오픈식 초청장입니다. 내가 갈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? CCTV에 찍힐 걸 감안해서 얼굴도 가리고 CCTV가 없는 곳으로만 이용했습니다. 지문은 물론 없었고요. 팀장님한테 들었어요. 완전 프로예요. 아, 그리고 강희수 씨 상담했던 정신과 의사요. 아직도 수소문이 안 된 거예요? 아, 그게 제가 일이 좀 밀려 있어서요. 죄송합니다. 아니에요. 그 의사 관련 자료 나한테 주세요. 내가 찾아볼게요. 아닙니다. 제가 찾겠습니다. 계장님 바쁜 거 알아요. 괜찮으니까 나한테 넘겨요. 검사님! 이분이 검사님께 직접 전해드릴 게 있다는데요. 그래요? 들어오세요. 어젯밤이요? 혹시라도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형사3부 조유 검사한테 전해주세요. 아니 누가요? 아니야. 이거 기자들 있을지도 모르니까 조심해요. 어차피 다 알려졌는데 뭐가 걱정이야. 당신 이러고 다니는 거 사람들 눈에 띄면 또 시끄러워져요. 그러니까 당분간 여기도 오지 말아요. 사랑하는 게 죄야. 가요.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바운스. 혹시 그거 봤어? 천영보란 사람은 이미 사망 신고가 돼 있어. 죽은 사람을 찾는 광고라고요? 아니 죽었다는 건 이미 알았겠지. 사망 여부는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. 할아버지 고향에 다녀와야겠어요. 같이 가. 다시 연락하자. 아저씨. 뭔데? 나중에 말씀드릴게요. 전화해. 언제 오셨어요? 얼마 안 됐어. 오픈식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지? 아닙니다. 가야 호텔에 다녀오는 길이라고. 네. 초대에 응하던가. 확답을 하진 않았습니다.
그렇겠지. 빼앗겼다고 생각한 호텔 오픈식에 흔쾌히 올 사람은 흔치 않으니까. 저녁에 약속 있나? 술이라도 한 잔 할까 하는데. 죄송합니다. 선약이 있어서요. 할 수 없지. 선약이 먼저니까. 그래서요? 집에 바래다 주려고. 왜요? 그냥. 다. 납치당하는 것 같아서 싫거든요. 응? 나 바빠. 그러니까 혼자 간다니까요. 왜 이래요? 싫다니까요. 싫어도. 그냥 타주세요, 리현 씨. 얼른 들어가. 어쨌든 덕분에 잘 왔어요. 고마워요. 너 나 좋아하지? 네? 나도 너 좋아.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? 날 좋아해도 괜찮다고. 들어가. 난 아니거든요. 내일 보자. 뭐야? 일찍 왔네? 엄마는 말로 왜 이렇게 일찍 들어왔어? 이모가 와 있는 데서 그냥 들어와버 했어. 들어가자. 배고프지? 설마 오늘 저녁도 치킨은 아니겠지? 맞아, 치킨. 아... 사장님하고는 언제부터 연락이 안 된 거예요? 점심 약속 있다고 나가신 후 아직까지. 점심 약속은 누구랑 하신 겁니까? 저 말씀을 하시질 않으셔서. 오빠, 아버님 뵙고 지금 가는 길이야. 그게 무슨 소리야? 아버님하고 연락이 닿질 않아. 핸드폰도 꺼져 있고. 어디 가셨는지 유비서님도 모르는 거야? 말씀을 안 하고 나가셨어. 이화영 씨하고 같이 계실지도 몰라. 내가 연락해 볼게. 이미 해봤어. 이화영 씨 집에서 2시쯤 나가신 모양이야. 가끔 연락 두절일 때가 있는데 아무래도 예감이 안 좋아. 아빠가 가실 만한 곳에 연락 좀 해줘. 나도 알아볼게. 어, 알았어.
보시죠. 누구야? 선물은 잘 받아보셨습니까? 원하는 게 뭐야? 원하는 걸 말해!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. 회장님이 잘 하시는 일이고요. 대국민 양심 선언을 한 번 더 하시죠. 무슨 소리야? 간단합니다. 당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,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하나도 빼놓지 말고 전부 다 국민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.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구만.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? 당신이 가짜라는 걸. 진짜 조상국은 당신 죽였으니까요. 하긴 당신 손에 죽은 사람이 그뿐만은 아니죠. 지졸한 방법을 동원하는 걸 보니까 자네 헛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모양이로구만.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힌다면 아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. 진정한 죄의를 거절한다면 당신 아들은 죽습니다. 그런 짓밖은 나한테 안 통해! 아저씨 전화요. 지금 당장 저희 아버지 핸드폰 위치 추적도만 주세요. 급해요. 선택하시죠. 진실을 말하고 아들을 살릴 겁니까? 아니면 아들을 버리시겠습니까? 선택권은 회장님께 있습니다.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조상구 회장님.